나드라이 TV!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의 습선생님, 다람쥐 선생님이에요. 자,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차렷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숲에 찾아왔습니다. 숲에 이 기운을 모아서 이 멋진 다람쥐 선생님의 얼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함께 보시죠. 고고! 고고! 자, 이제 얼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 판과 바닥에 묻으면 안 되니까 이 얇은 판을 깔아주고요. 그리고 찰흙이 필요하겠죠? 찰흙으로 한번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람쥐 선생님의 얼굴을 먼저 좀 동그랗게 넓적하게 펴준 다음에 다람쥐 선생님 얼굴형이 약간 계란형이기 때문에 계란형의 얼굴을 살짝 만들어주겠습니다. 자, 놓고 판을 딱 붙였어요. 자, 이제 한번 다람쥐 선생님 멋진 원빈 알아요? 혹시 우리 친구들 원빈 아나요? 원빈 아저씨를 닮은 다람쥐의 코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빈 아저씨를 닮은 코를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눈은 장동건, 약간 장동건의 눈을 만들어주고, 장동건의 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입은 우리 입은 누구를 닮았지? 입은 공유의 입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보면, 아이씨! 아니잖아! 아니야! 이게 아니야! 아니라고! 친구들, 이 작품을, 다람쥐 선생님의 이 멋진 얼굴을 좀 더, 좀 멋지게 표현해줄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 여긴 숲이니까 숲 친구들에게 한번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봐야겠어. 숲 친구들아! 도와줘!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숲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작품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자, 친구들, 우리 다람쥐 선생님이 숲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숲에 있는 재료 몇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소개해 주도록 할게요. 다람쥐 선생님은 나뭇가지 두 개와 그리고 이렇게 도토리 모자 그리고 돌멩이랑 나뭇잎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먼저 아까처럼 똑같이 얼굴 판을 먼저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나뭇가지 두 개로 뭐 할 거냐면 다람쥐 선생님의 멋지고 잘생긴 눈썹을 만들어주고, 눈썹을 짜잔! 와우! 와, 눈썹! 다람쥐 선생님의 멋진 눈썹 보이나요? 짜잔! 오, 눈썹이 완성됐습니다. 이번에는 제 멋진 눈! 눈은 이 도토리 뚜껑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도토리 뚜껑을 꽉! 해주면, 이야! 멋진 눈까지 벌써 완성이 됐습니다. 이 코로는 다람쥐 선생님의 오똑하고 멋진 코를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코를 쫙 꽂아주고, 벌써 좀 잘생긴 것 같은데? 마지막 입은 나뭇잎으로 할 건데요. 다람쥐 선생님은 잘 웃는 얼굴이기 때문에 웃는 얼굴로 뭘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웃는 얼굴로. 자, 우와! 벌써 이렇게 눈, 코, 입을 붙이니까 어때요? 제법 멋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다람쥐 선생님이 깜빡한 게 있어. 머리카락이 없어요. 다람쥐 선생님이 머리카락을 좀 만들어줘야 되겠거든요. 머리가 될 친구들을 빨리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우리 친구들, 다람쥐 선생님의 머리가 되어줄 우리 소중한 나뭇잎 친구들입니다. 와우! 자, 이 친구들로 머리를 꾸며줘 보도록 할게요. 귀를 안 만들었네. 귀는 이렇게 눌러서 귀를 좀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요. 자, 드디어 멋진 다람쥐 선생님의 얼굴이 완성이 됐습니다. 보여주도록 할게요. 다람쥐 선생님 얼굴 완성! 예! 그런데 보니까 살짝 입술에 색깔이 없어서 좀 아쉬운 것 같아. 나뭇잎이 색깔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다른 색깔로 가져와서 한번 붙여볼게요. 자, 초록 나뭇잎으로 바꿔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마지막 붙여볼게요. 이렇게 붙이면, 와! 자, 다람쥐 선생님의 얼굴 완성! 예!
자, 친구들, 오늘 다람쥐 선생님과 이 찰흙과 자연물을 이용한 얼굴 만들기 활동을 함께 해봤는데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짜잔! 어때요? 닮았어요? 친구들도 이렇게 찰흙만 가지고 숲으로 가서 우리 친구들의 얼굴 또 엄마 아빠의 얼굴을 함께 만들어주는 재미있는 활동을 함께 해보면 참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람쥐 선생님은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활동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해볼까요? 나드라이 TV! 안녕!